이유를 했지? 네가 오늘 봤듯이 내 주변 인간 친구들이 날 배신하더라. 그런 인간들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협박하고 당당하게 뜯어먹는 네가 낫더라. 너도 많이 뛰면 숨도 차고 힘들고 땀도 나고 그런 거야? 이게 너한테 좀 중요한 거구나.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집 나가게 놔두는 건 처음이네. 오래간만에 만난 절친한 후배인데 너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냥 보냈잖아. 이제부터 미호가 내 여자친구다. 됐냐? 네가 불판을 왜 닦아? 아, 네가 돈을 왜 벌어? 네 구슬이 내 뱃속에 들어온 지 열흘도 넘었는데 내 몸이 완전히 나았을 것 같냐? 내가 구슬을 품고 있을 때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한테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. 아까 그 녀석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. 죽는다고. 구슬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. 안 죽어! 절대로 안 죽어! 나 괜찮냐니? 뭐가? 너 힘도 없어지고 꼬리도 없어지는 거지.